법적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 복수하기 위해 모인 범사냥꾼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도 주목해주세요. 범의 능력을 사용해서 범을 사냥하지만 그 동시에 범인 걸 들켜서는 안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입니다. 범의 속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. 주인공들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선택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주세요. 한국 전설의 요괴 불가사리 같은 옛 설화에서 차용한 흥미로운 설정도 있습니다. 세븐페이지 작품은 한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범과 곰, 그리고 조선시대 범 잡는 부대였던 차코밥사를 모티브로 한 법안 판타지입니다. 신시라는 도시에 범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7명의 범 사냥꾼들이 차코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. 차코는 부패하고 혼란한 근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범의 활약을 드러냅니다.